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내일 시장에서 그래도 좀 노려볼 만한 시초가에 살펴볼 만한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종목 고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도 지금 수급이 좀 살아있고 여전히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종목 쪽에서 포스코 ICT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IT 관련된 쪽에서 포스코의 IT 지원을 하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IT와 관련된 SI 통합 이 관련된 쪽의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스마트 EIC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동화, 무인화 쪽에 강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융합 같은 경우는 스마트 물류, 스마트 홈, 그리고 또 새로운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쪽은 또 자율주행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할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IT 관련된 쪽,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게 이제 스마트 물류 관련된 쪽의 성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의 1, 2 여객터미널의 수화물 관리 시스템, BHS라고 하죠. 국내 최대입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강점들이 GS 홈쇼핑이나 CJ 대한통운과 같은 택배 물류업체 쪽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이 스마트 물류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도가 높은 회사로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쪽도 같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쪽과 연관시켜 보게 되면 로봇이 가장 효율적이겠다라는 쪽에서 설계, 구축, 운영 모두 다 단독적으로 할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쪽에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1호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관련돼서 현대차나 BMW 충전소 설치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 충전에 전기차 충전소가 계속 커질수록 또 하나의 사업 모델이 될수 있다라는 쪽도 눈에 띄는데요. 그와 가운데 작년 적자가 이어지면서 실적이 부진했지만 상반기는 영업이익이 325억대로 다시 턴어라운드합니다. 이런 기조까지 생각했을 때 최근에 주가가 좀덜 빠지는 흐름들이 아무래도 올해 턴어라운드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박스권 하단부 쪽에 대한 지지 흐름들 좀더 지켜보신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1차 목표가는 7,8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5,8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포스코 ICT를 김민수 대표님은 내일 살펴보자. 일단은 최근에 주가 흐름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 보실 겁니까? 저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아직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안 움직인 종목들은 지금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실적이 안 좋거나 빨간색 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만약에 사게 되면은 산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수한 후에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담아가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1위의 타이어 제조 회사이기도 하고, 특히 전기차 시장으로 자동차 섹터가 바뀌고 있으면서 타이어도 전기차가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타이어들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차가 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배터리 무게 때문에 더 무게가 나가는 측면 때문에 타이어 소모도 많을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PBR 0.56 56배에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고점 57,500원대에서 추세적으로 쭉 하락, 3만 원대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 조금씩 소위 말해서 머리를 드는 자리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밑에 있는 한 3만 원대 초중반대 매물대가 죽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시초까지 공략을 하신다면은 좀 중장기로 봤을 때 목표가 5만 원까지도 볼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자동차 쪽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선전하다가 오늘 시장과 함께 낙폭이 커졌던 종목 중에 한 종목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자리에서는 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항공기 부품, 항공기 설계 관련된 제조
이쪽까지도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 특히 부품 가공 사업이나 부품 조립 사업 그리고 또 항공 쪽의 MRO라고 하는 사업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특히 대부분의 발주하고 있는 그래서 수주를 받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우주항공 중심의 고객사가 거의 포트폴리오에 많다. 그래서 특히 수출의 한 70% 이상의 상당 부분이 미국 쪽으로 들어가면서 민간 쪽과 또 이제 군수 쪽 거기다가 나사 쪽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성과는 충분히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2분기에 생각보다 큰 폭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죠. 영업이익이 40억대로 바로 턴어라운드가 돌아갔고요. 마진 같은 경우가 23%대까지 올라가는 현상까지 봤을 때 아마 지금부터는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면서 특히 고부가 가치의 우주항공 소재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까지 생각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마진율이 계속 또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만큼 재차 지난 기대감들이 충분히 다시 불러일으킬 자리가 됐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 자리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바닥권을 만들고 반등 시도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 다시 갭을 메꾸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세 유입되기 시작하게 되면 추가로 변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인 이제 16,000원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000원대 초반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를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세 종목 내일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마감 시황 정리해 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